반갑습니다. 자오름TV 소장 자명철입니다. 자, 오늘은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에 위치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 토지 한번 참고해 가 보시고 지상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공 영상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진입로부터 들어오는 데까지 해가지고 지상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보시면 이렇게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요 앞에까지 본 토지까지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오늘 토지, 이렇게 토지의 모양입니다. 요렇게 앞에 나무도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본 토지는 여기에 구도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요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는 현재 1088제곱미터, 평수로 보시면은 329.12평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 지역은 현재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저기도 진입로가 있고 여기도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텃밭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주택을 좋은 거 지어가지고 세컨하우스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요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오름 부동산에 연락 주십시오.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에 위치한 이 토지는 진주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변은 깨끗한 공기와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텃밭, 전원주택 혹은 주말별장, 세컨하우스 용도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생활 편의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 토지는 사천시 조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 20%는 토지 면적의 2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용적률 80%는 건축 가능한 총 바닥 면적이 토지 면적의 80%까지 허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넓고 효율적인 건축 설계가 가능하며 주거 및 농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세컨하우스나 개인 캠핑장, 텃밭으로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주말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프라이빗한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 공간을 찾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토지는 매매가 6,500만 원으로 제공되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의 물건지를 위성지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쪽으로 보시면 공명마트 면사무소가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보시면 하동군청이 차량으로 2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보시면 완사역, 완사 5일장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쪽으로 보시면 진주시청이 차량으로 2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보시면 본양 IC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로 가시려면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차오름TV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차오름TV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